주제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당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일이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었고 블랙리스트에 제가 생각해도 좀 분명히 올랐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조용히 와서 작가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6개월을 했던 방송을, 8개월을 했던 방송을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그 처절한 순간을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오지 말라고 했었는가를 지금 되돌아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고 난 뒤였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나 어떤 정권이나 그런 모습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로 흘러나가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럼 없었을까? 저는 의문만 던지겠습니다. 과연 없었을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 그전 정부도 모두가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 지난 대선에서 참 어이없는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SBS 저녁 뉴스에서요, 갑자기 세월호에 관련된 보도가 한번 딱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싸, 이제 우리가 호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